마음에 들어? 야 이대로 엠넷 가도 되겠는데. 야 진짜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나 스무살 때 반장군 같아. 안녕하십니까. 머리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분위기 뭔가 이상하다. 오늘은 제가 방송을 하면서 되게 특별한 콘텐츠를 또 이렇게 찍게 되었는데요. 바로 저희 팬이셨던 분께서 이번에 미용을 하게 되셔가지고 직업으로 가지게 되셔서 저희 머리를 직접 해주고 싶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갖고 오늘 저희 스튜디오까지 오셨는데 저희 방송 보신 지는 한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네, 그때부터 봤어요. 네. 그러면 지금 올해 나이가? 23. 동갑이네. 동갑이구나. 그렇구나. 동갑인데 누구는 일찍 오고 누구는 지각하고 오늘 지각했다. 그래서 누구는 이게 지금 띵띵 뭐 아니 그냥 얘도 둘이 눈이 띵띵 부었어. 안 부었어요. 지금 아주 화장 오늘 평소보다 훨씬 더 진한 거 같다 너? 맞지? 좀 급하게 나온 거라. 맞지? 그러면은 4년 동안 그래도 꽤나 많이 시청하신 거예요? 아 그렇죠. 저 많이 봤고요. 보다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좀 이제 못 보다가 이제 얼마 전부터 다시 보고 너무 향수에 젖어서 연락이 되는데 일에 바쁘다가 이렇게 유튜브를 봤는데 그 유튜브에 저희 영상을 보고 갑자기 향수가 막 너무 향수가 나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셨을 때 저희 머리 스타일이 일단 어떤가요? 머리 일부러 안 와봤거든요. 지금 나? 네 괜찮아요. 저도 머리 네. 완전 깡시님이 좀 머리가 이제 긴 것만 빼면 난 이미 스타일 변화 줬는데 대성 컷이잖아요. 이거 대성 컷. 나한테 뭐라 했지 알아? 대성이 어떻게 다녔냐 이랬어요. 대성이 어떻게 다녔냐고. 진짜 후츠도 그렇고 후츠도 이러고 다녔잖아. 아니 이게 너무 불편해. 어떻게 이렇게 다니는지 신기해. 그러면은 오늘 남성분들은 약간 봤을 때 어떤 스타일로 변화를 줄 건지 미리 예고? 삼식님은 제가 신표머리나 가르마 머리를 많이 하는 걸 봤거든요. 좀 밋밋하게 하고 다녀서 좀 더 텍처감을 넣어서 해드리고 이제 깡식님은 내려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대성 이제 홍콩님은 좀 올려서 머리를 진행하는 느낌으로 올렸어요? 네. 올리는 거 처음 해봐요. 한 번도 못 봤어. 네, 보세요. 근데 홍콩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러면은 선행이는요? 선행이는 매번 그 일본 귀신 매번 하고 있었는데 선행이 추천 하나 하자. 뭐? 이거 앞머리 이렇게 빡 해야 돼. 아니요. 깡시님은 속발해 주세요. 선행이는 어떤 식이 좋을까요? 좀 웨이브를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다 이제 웨이브 넣은 머리는 없더라고요. 제가 영상에 다 보니까 좀 웨이브 넣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요? 띵님도 언니는 깡시님이 아까 얘기한 그 머리 빡이 거 저는 어중간해 갖고 지금 머리 길이가 히피펌도 괜찮고요. 저 히피펌 해보고 싶어요. 히피웨이브로요? 그 있어요? 그거 이렇게 빠글빠글 고데기? 아니요 제가 하나하나 빠글빠글하게 그럼 너무 펌.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일단은 완전 가벼워.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변신 시작해볼까요? 고고. 야 진짜 너무 많이 부은 거 아니야? 가끔은 이런 친근한 모습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요. 나 태권도 다닐 때 관장님 같아. 잘생기셨는데 되게? 아 감사합니다. 네. 영상보다요? 코 보셨어요? 코? 아 가려져서 잘 안 보여요. 제가 약간 킹스맨에 빠졌었거든요. 아 정말요? 얼마 전까지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킹스맨 좋아했었는데 약간 킹스맨 그 영국 신사같이 아 신사같은 네, 멋있게 젠틀한 느낌 나게 살려주세요. 아니 스마트로 좀 이렇게 사실 사실 저는 뭐 할지 안 정하셨으면은 코마드 해볼라 했어요. 아 정말요? 아니 뭐 코마드 느낌으로 완전 파격적인 마셔도 돼요. 그래야 좀 아이돌 느낌 나게 아이돌 생각을 했는데
프로저스 그 친구들처럼. 네,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더 낫지 않겠어요? 그 방금 그 이분 얼굴 따셨어요? 네. 방금 프로듀스 얘기하니까 얼굴 웃으셨는데? 제가 머리를 좀 파격적으로 자주 바꾸고 싶었는데 너무 모험이어서 못했거든요. 너무 파격적인 것도 좀 무서워졌어요. 파격적이고 싶은데 또 너무 파격적이면 좀 무서워. 오빠의 모든 얼굴이 파격적이야. 네, 좀 파격적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모습도 어떠세요? 완성본인가요? 아니요. 오, great, great. 넘기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고 산책! 오늘 똥이 산책, 산책 좋죠. 당했네. 머리 한 김에 똥 산책 좀 시켜줄까? 혹시 여자분이 말을 걸 수도 있으니까 멋있게 산책해야 네. 하는데 모르겠네. 마치 말을 걸어주는 걸 기다린 마냥 삐식하면서 옷도 셔츠 입고 산책하는 산책하는데 셔츠 입고 해? 아 이런 영상 나가면 안 되는데. 왜요? 이게 드립 치려다가 망원 될 것 같아서. 제가 아 이런 거 잘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거. 왜요? 아니 뻑뻑 죽고 싶을 텐데. 좋아 이제 얼굴에 붓기만 빼면 완벽하네요. 그 머리 느낌 괜찮으신가요? 오 아니 이거 아니 근데. 머리가 네. 아니 머리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네. 근데 이 머리를 하고 이따가 집에 가서 가만히 있어야 하시면 돼요. 아니, 네 머리를...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어때? 그냥 반하지 마. 여기야. 들어. 아 프로듀스 나갔다. 연수해? 미친 거 아니야? 오빠 집에 가서 유튜브로 강반이의 직캠 봐봐. 자기 형 될걸? 내가 춤만 잘 췄어도. 아니, 자,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왜 웃어? 자, 프로듀스 시즌2 기다려라. 계속 거라. 슈퍼루키 3승이 간다. 시즌3야? 지쳐. 산책으로 소원 한 바퀴. 네. 머리도 한 기념으로 소원 한 바퀴 했던데. 그럼 좀 쓸만 하겠네요. 머리 안 아깝겠어.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머리 하러 왔습니다. 네. 아연. 잘 오셨어요. 안경 맞아 벗어. 어우 씨. 뭐래요? 프로로그 안경. 펑펑이는 우리 멤버 중에 헤어스타일 변화가 거의 없는 멤버죠. 아 네 많이 봤어요. 펑펑이는 가장 그냥 저머리만 맨날 하고 다니는 거죠. 그냥 하지만 머리 감고 나오는 거죠. 다 사실이어서 할 말 없죠. 오늘 한껏 머리에 힘 올려가지고 나 오늘 날이다라는 게 딱 티가 나게. 펑펑이도 오늘 소원 한 바퀴 돌아야지. 형이랑 같이 산책할래? 집 가기 전에 홈쇼 오빠랑 영화 한편 봐. 야 우리 집 가기 전에 영화 한편 볼래? 근데 띄엄띄엄 하죠 다리. 퐁퐁 뛰고 삐삐 뛰고 그러면은 그 사이사이 알아서 합쳐. 알아서 합쳐. 제가 원래 이렇게 미용실에서나 뭐 헤어 세팅 받을 때 무선 네. 가만히 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정말요? 뭔가 네. 미용사분이 머리 만들어주시는 이 느낌이 네. 감이 오죠. 네. 잠이 잘 와요. 그래서 계속 맨날 눈 감고 가만히 있어요. 딱 그러고 나면 뭔가 잔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딱 변화된 모습. 일부러 머리 올린 모습을 네. 눈 뜨고 확인하기 위해서 안 드는 것도 있습니다. 이마가 이쁘셔서 이마 것 같아요. 이마가 이쁘다고? 네. 이마가 이쁘고. 21년 살면서 처음 들을 수 있어요. 아, 정말요? 미용사분들이 그런 말씀 하세요. 네. 그냥 아무 말 냄새 맡는다. 냄새 나지. 정이야. 냄새 맡는 거 봐. 정이야.
노, 원래 그 그거 아시죠? 미용실에서 네. 노래 나오거든요. 네. 시계 보며 속삭이는 비밀들 빠바바바바 간절한 내 마음속 이야기 지금 내 모습은 해쳐도 좋아 날 재촉하면 할수록 좋아 저기 미용사님 네? 여기 네. 노래 배경이 좀 안 좋네요. 다른 아, 노래, 그래요? 다른 노래 더요. 다른 노래. 네. 아 다른 노래로. 아 지금 축구 박스가 좀 삐를 타가지고. 아 고장 났나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적응하셔야 돼요. 네. 앞으로 두 시간 동안 더 이럴 겁니다. 영상에서 보는 거 눈 떠보시면 되는데 마음에 드세요? 저 자고 일어나면 그대로인데 <돼? 웃음> 아 마음에 든다 누구 그대로 해주세요 아 마음에 드시죠? 예 제가 돈 따로 드릴 테니까 네. 냅두세요 약간 좀 확보해서 이렇게 만지지 않은 듯한 짓 많이 하잖아요 꽁꽁이 표정 써봤자? 말이 없어지네 아니 다시 눈 감았어요 너무 아니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고 네 그냥 아 계속 해라 네 뭐 아직 아예 완벽할 때 네 앞머리를 좀 더 쳐주세요 오빠 목을 쳐줄까? 기상이 되게 다르시네요 아 그래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런 말 영상을 봤을 때 볼륨이 되게 두꺼우셔서 눈이 길어보고 있잖아요 그런 예외약이다 말릴 때 여기 좀 살려서 올려주세요 저 머리를 사실 만질 줄 아예 몰라요 아 정말요? 저 고데기도 아니에요 앞머리도 이렇게밖에 그냥 살짝만 하는 이것도 그냥 튀기만 하고 한 번씩만 한 번 두 번 끝 한 번 두 번 끝 삼촌 오빠 지금 시비 걸러 왔죠 또? 넌 나를 보통 맨날 그렇게 생각하는 맞죠? 맞죠? 일부러 대답 안 했죠? 미리 스피드 스왈로 오래 걸릴 텐데 아니 요거도 요거 찍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다 이걸래요? 예 아 네. 진짜 완전 재밌게 가자라는 느낌이 재밌게 어 예 머리 한번 머리를 소모하자라는 느낌이면 한 명은 재밌어야지 니네는 다들 멋있게 했네 진짜 너네 위아래도 없는 아이들이구나 하긴 누가 뭐해 다 내 선배님들인데 내가 제일 막내지 눈 감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머리 감으면 다시 돌아오네. 에, 그래 다행이네요. 와, 강석이 형. 보고 싶은 머리 생겼어. 이거 팔뚝 비빔면. 팔뚝 비빔면 머리야? 응. 잘 어울려요, 근데. 꽁꽁아, 닌 머리 멋있게 하고 형님 이렇게 하고 너무 예의가 네? 아니다. 내가 머리가 안 돼, 이렇게 가. 아, 뭔데. 이거 뭔데, 잘 왜 그런 줄 아잖아. 어? 쩡이 느낌. 이렇게 머리. 쩡이 머리. 누가 봐도 쩡이 아빠. 저도 이 머리 하고. 아 이렇게 해도 돼요? 전부 다 이렇게. 아 너도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커플 쩡이법. 셋이 같이 다니면 그러면. 그러면 누가 봐도 쩡이를 그냥 사는 사람들. 쩡이가 메인.
저거 그거다. 비 오는 날 얼굴 보호할 수 있어. 비 오는 날 저기 방송. 어?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그 우리가 너무 재밌게 본 개구리 있잖아, 개구리. 어! 갑박구. 갑박구. 뭐요? 지금 홍대 가서 버스킹해. 아, 뭐 트렌디하네. 어때 강서가? 마음에 들어? 이런 머리 해보고 싶지. 아우. 아, 네. 우와. 뭐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야, 우리 진짜 그거 비슷한 거 같아. 그래, 내가 이거 할 거야, 그러고. 그치? 똑같지? 야, 뭐야? 여기, 가방 코. 엠넷까지 뭐 출연할 수 있겠네. 쇼미 더 머니. 아, 뭐야, 이거 해주세요. 아, 약간 그 머리네, 그 슈퍼비. 아! 그죠? 맞네. 정희 아빠가. 저도 정희 엄마로 만들어주세요. 네. 정희 엄마로 만들어주세요. 안경 벗어주세요. 아니야, 엄마도 너에게로 갈게. 해줄까요? 아, 네. 해주세요. 오! 어? 나 정말 이런 머리 해줄걸. 두 분이 자꾸 어떤가요? 자주 아니에요. 아. 어때? 이런 느낌 하나에도 괜찮겠다. 잘 어울리겠다. 응.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좋네요. 아, 그래요? 기대도 안 하는데. 기대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완전. 아니, 선생님 괜찮네. 선생님 이뻐, 머리. 웨이브 듣고 다녀라, 야. 만족. 아니 근데 나는 콩콩이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맞아. 제 콩콩이 있잖아요. 양복 입고 하면 미팅 간 사람 완전 차이인 것 같아. 하지만 아빠래 나가지. 머리에다가 트레이닝 바지에 삼선 슬리퍼를 신고 올 수가 있지. 아니 근데 밀수. 맨날 슬리퍼 신고 와. 다 완성을 했는데요. 어떠셨어요? 이 머리 하는 동안? 진짜 긴장 많이 했는데 멤버분들이 잘 리드를 해주셔서 너무 재밌고 좋았어요. 예상치 않게 제일 잘 어울리는 사람. 오, 깡시? 반갑죠? 네, 저게 과연 진짜 그럴까 했는데 느낌 있으세요? 되게. 느낌 있죠? 네. 잘 어울리겠죠? 네. 네. 오늘 버스킹 하신다면서요? 아 진짜 이 스타일로 조만간 파마를 해가지고 보여드릴 건데 이번 기회로 미리 체험해봤는데 걱정됐었는데 나는 이게 어울릴까 말까? 약간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고수했던 스타일이랑 완전 다르잖아?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에 있어서 했고 근데 또 마음에 들어가지고 마음 편하게 기분 좋게 파마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음번에. 저도 이 고데기 영업당해가지고 이 고데기 사가지고 저 이러고 다니려고요. 약간 이 머리가 그거라면서요. 그 뭐지? 나이아가라. 네, 옛날에 있던 나이아가라 펌. 나이아가라 펌인데 강석이가 나이아가라 펌이라고. 젊어 보이려고 하는 펌이라고. 지영이 지영이 용쓰는 펌. 용쓰는 펌 있어. 다른 분들은요? 저도 뭐 어울려서 만족해요. 콩콩이의 재발견인데 내가. 맞아. 저는, 나도 잘 어울리지만 저는 사실 솔직히 앞머리를 깐 게 처음이라서 어색한데 그래도 다들 어울린다고 해주시니까 뭐 저는 괜찮습니다. 진짜 잘 어울려. 아니 원래 깠었던 거. 그래? 응. 아니 옷만 좀 다르게 입고 왔었으면 좋았을 거야. 추리닝. 평생 추리닝만 입겠어요.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도 처음 오고 저희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는 처음 오고. 네. 아.
어때요? 똑같나요? 팬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제가 이렇게 하면서 쭉 봤는데 영상에서 평소에 나온 모습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카메라 안 돌아가도. 저만 보고 얘기하신대요? 제가 제일 제가 제일 똑같다는 거예요. 약간 다르죠? 약간 다르죠? 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재밌고 똑같아요? 네, 재밌고 그냥 욕한 건 말씀 안 하시네. 약간 조금 비속어가 있죠. 비속어가 약간 있는데 모습만 그 모습 네. 그 모습 빼고는 똑같다는 거, 뭐 유쾌하다는 거 칭찬이죠. 여튼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저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을 네. 가지게 되어서 재발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생각했었지 너무 외롭죠 버리고 너와 함께 코딩 배틀 근데 만화는 뭔가 재밌는 거 아, 봐봐요. 1화야, 1화. 성장시킬 나 1화 드라마, 만화 전부 1화 처음 보는 거 같아. 그리고 이 네오버트를 조종할 수 있는 챙겨본 적이 없을 때까지.